안녕하세요. 이번 쓰리미에서 나 역할을 맡은 박상혁입니다. 제가 두 번째 브이로그 주자가 됐네요. 자,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제가 저녁 공연을 마치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 보이시나요? 와,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 좀 잠깐 앉아서 더위를 식힐 겸. 저는 원래 산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와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제가 땀이 원체 많다 보니까 땀이 나서 너무 힘들거든요. 아무튼 오늘 저녁 공연이 끝나고 대학로를 산책하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야식? 저는 지금 치킨 생각도 나고요, 피자 생각도 나고요. 아, 또 여름에는 냉면을 자주 먹어요. 냉면 시원하게 이 더위를 날릴 수 있는 냉면을 좋아합니다. 냉면 좋아하시나요? 그냥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든든하게 먹어야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내일부터 월요일이거든요. 내일부터 또 쓰리미 연습이 시작돼요. 또 이번에 우리 휘 형은 오랜만에 다시 만났고, 우리 리차드 역의 윤석이 형, 정모 형, 또 네이슨의 재환이 형, 그리고 지우, 이렇게 여섯 명이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재밌고요. 연습이 또 다음 주 연습은 또 얼마나 재밌을까 기대가 됩니다. 형들과 지우랑 또 원래 친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엄청 빨리빨리 친해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연습이 재밌고 행복해요. 아, 근데 지금 배가 너무 고프네요. 어후.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이렇게 저의 공연 후의 루틴이라면 뭔가 이렇게 잔잔한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걸으면 생각도 없어지고 뭔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낌? 그런 게 들어서 너무 좋아요. 네, 이번 쓰림이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완전 좀 새로워질 것 같아요. 무대와 그리고 의상도 바뀌고. 이번 쓰리미가 또 얼마나 재밌을지 저도 너무 기대되고 설레요. 형님들과 지호와 열심히 준비해서 빨리 무대에서 관객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쓰리미 파이팅! 안녕하세요. 출근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박사혁입니다. 사실 지하철에 올라왔는데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촬영을 못했어요.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촬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연습실 앞까지 벌써 걸어왔거든요. 아, 오늘의 TMI는 안녕하세요. 오늘의 TMI는
아침에 시리얼과 두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아지를 만지면서 에너지 충전을 했어요. 와, 내 날씨가 너무 더워요. 좀 습하고. 자,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누가 왔는지 확인할게요. 지우 바뀌었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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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이 왔어요. 그 어린아이랑 그치 그렇게 했을까?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오늘 브이로그 날이야? 네. 아, 우리 미체 미체 얘기하면서 아 정말요? 아, 우리 차 대문 언제 왔어? 네, 누가 반가웠습니다. 미체가 끝이 없다 그치 얘기하자면 진짜 짜라투스트라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아침 7시부터 만났더니 지휘 형, 정우 형님, 민석 형님, 지효, 재현이 언니가 오시면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무슨 눈피한테 새끼 꺼져. 저도 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플레이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머릿속에 있는 그때 나의 진짜 팩트. 여기 인터넷도 사야지. 헤어들 가야 돼. 지우할 때도 이 순간이라도 유지시키는 게 좋아. 이럴 힘이 남아있을까 궁금해 나한테. 우리랑 한참 쓰리미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광경입니다. 저기 대본을 읽고 있는 민석이 형의 감각을 보겠습니다. 간단한 인터뷰를.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 좀. 아유, 안녕하세요. 네. 그 역할을 맡은 장윤석입니다. 예, 윤석이 형. 잘생긴 윤석이 형.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 쓰리미나 네. 연습이 3주차를. 그렇죠, 그렇죠. 연습거든요. 그렇죠. 어때, 그 연습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 저희가 3주밖에 아직 되지 않았지만, 네. 지금 굉장히 음악도 거의 다 빼가고, 맞아요. 지금 음악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너무너무 음악도 좋고, 그런 것들. 또, 상의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경력자는 역시 다르다가 덕분에 아주 잘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남은 기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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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로 희영과 정문이를 읽어보겠습니다. 미체가 아 주말부터 끝이 안 나네. 근데 지금 그 대사 증거물 먹어놨는데 형님들 한번 앉아서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면님도 인사 좀. 자, 잠깐 여기 앉아서 인터뷰 좀. 아, 예. 네. 네. 자, 이제 쓰리미가 벌써 3주차를 향해서 왔거든요. 맞아요. 아, 시간이 엄청 빠졌습니다. 그쵸? 네. 네. 좀 어떠세요? 연습하면서 선생님들? 일단은 뭐 날씨도 너무 쓰리미스럽고 이래가지고 너무 더워요, 진짜. 맞아요. 뜨거워, 뜨겁고 진짜 뜨겁죠. 눅눅하고 약간 맞아요, 맞아요. 축축
하면서 그 약간 그 이 작품의 어떤 밀도와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근데 진짜 저는 스릴미가 좀 신기한 게 저 머릿속에서 계속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라 진짜 장난이 아니라 스레미 생각이 많이 나요. 쉴 때도 쉴 때도 쉴 때도 진짜로. 근데 쉴 땐 쉬어줘야 돼. 아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 그래요. 우리가 또 에너지 있게 연습실에서 뭐. 맞아. 재밌고 일단 너무 재밌고. 맞아. 자, 저번 시즌 했을 때랑도 또 다르지 않아요? 엄청 달라요. 또 분위기도 다르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진짜.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 쉴 때도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TMI 하나씩 좀 알려주시겠어요? TMI요? 네. 형 TMI. TMI. 희영님의 TMI. Talking Mystery Information. 최근에 영화 뭐 봤어요? 본 거? 영화? The Wolf of Street. Wall Street. 그게 뭐예요? 디카프리오 나오는 거. 아 디카프리오. 아. 거기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되게 본능적이고 약간 괴물 같은 모습이 많이 또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데. 아 정말요? 약간 어떤 부분들이 리차드스러운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 영화가 거의 한 3시간짜리인데 일단 연기를 너무 살벌하게 하니까 진짜로. 우리 작품도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3시간이 길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한 30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맞아. 한 100분에서 110분 이 정도 이렇게 목표로 아마 갈 텐데 네. 끝나고 나서 어? 벌써 끝났어? 약간 이런 이거 저희도 저는 리딩만 아직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게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푹 빠지는 순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눈만 보면서 서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가면은 관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짧은 시간처럼 느끼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게 스릴미의 매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좀 영화관을 선호하세요? 아니면 집을 선호하세요? 형님들은? 일단 영화관을 안 간 지 저는 너무 오래됐어요. 맞아. 갈 일이 사실 저는 영화관이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주말에 쉴 때나 온전히 또 집에서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을 때는 집에서 이제 뭐 캔맥주 하면서 영화 보는 또 재미가 따로 있는 최고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영화는 관람하기에 좋지. 집중도가 좀 다르죠. 사운드와 화면 크기가 맞아. 또 맞아. 주는 그게 있으니까 영화관 혹시 가면 또 팝콘도 그 맛있잖아요. 와, 팝콘 카라멜 팝콘. 맛있겠다.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나타임입니다. 나타임. 이번 시즌 나를 맡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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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우리 3주 차거든요. 벌써 연습이? 네. 좀 약간 심정이 어떠십니까? 요즘 연습 진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씩만. 경력차는 어떠세요? 아, 저 너무 재밌죠. 새로운 형님들과 지호가 연습하니까 너무 또 전 시즌이랑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너무 꿀잼이에요. 이건 진심이다. 정신. 형이 진심일 때 나오는 그 입모양이 있어요. 맞아요. 저 잘하시는군요. 형님은 어떠세요? 하고 싶었던 공연이니까 뭔가 더 잘하고 싶고 재밌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어서 저는 근데 아까도 잠깐 우리 따로 얘기했을 때도 상영이가 할 때, 지우가 할 때 이렇게 약으로 따지면 유효타가 탁 나오는 타이밍이 딱 있는데 그거를 듣고 볼 때마다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저거 서로 느끼지 않아요? 맞아요. 그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동생들이 재밌게 하는 것도 베낀다고는 좀 웃기지만 좀 같이 흡수해서 함께 만들어 가려고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지우는? 저는 거의 뭐 공연에 거의 버금가는 에너지들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책상이 부서지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들이 몸이 다 좋거든요. 맞아요. 다 몸이 좋으세요. 그들이 거의 전완근이 뭐 거의 저희 두 배인데 맞습니다. 맞죠? 네. 저희 두 배인데 책상을 계속 탁 하고 때릴 때마다
저희 온갖 짐들이 한번 들썩하면 맞아요. 부서질 것 같아요. 네,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저도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호락호락하지 않은 나이입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 둘이랑 달라요. 네, 재활용님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아니, 아니, 저는 호락호락해요. 아, 그래요? 이따가 혹시 시간 되세요? 배우들끼리 간단한 식사 괜찮으세요? 오늘 시간 안 돼요. 오늘 시간 안 돼요. 지우는 항상 바빠요. 여러분, 지우가 요새 바쁜 시기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자친구한테 차인 느낌이어서. 아, 얘 얼굴 빨개진 거구나. 네, 잠깐 나가서 울고 오려고요. 그러면 여기서라도 얘기 좀 몇 마디 더 해주세요. 아니, 뭐 페이스타임으로 참여하실래요? 페이스타임으로 참여하실래요? 네. 아, 네, 여러분. 친해지길 바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니까. 안 친해요? 아니, 엄청 친한... 근데 몇 번 하는 거예요? 저희 전파지... 이미 친하잖아요. 그냥... 왜? 땀 흘려요? 여기 땀 흘려요, 얘. 제 카메라만 들면 땀이 나가지고. 그럼 되게 시원한데, 여기. 아, 너무 시원한데. 어, 왜 땀 흘려요, 지금? 왜 땀이 나가지고. 더 친해지길 바래 한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봬요. 이따 보겠습니다. 파이팅! 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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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유산도 모두 내 거. 배낭에 넣었습니다. 담아서. 담아서. 방송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도시 시청에 우리 광고야. 형님, 명심해. 경찰은 아무것도 몰라. 아, 오늘 연습 너무 즐거웠습니다, 형님들. 아! 쓰림이 너무 재밌어요, 그죠? 아! 최고입니다, 최고. 네. 이렇게 좀 시간, 다른 형님들이 시간이 안 돼서 아쉽게 지우랑 해가지고 밥을. 맞아요. 다 같이 밥을 먹고, 네. 다 같이 먹고, 이제 저희 클로징 멘트를 또 셋이 네, 하게 됐는데. 저희 네. 셋이 딱 남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셋이 남게 됐는데, 이번에 쓰림이 정말 재밌게 열심히 또 연습 중이니까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럼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브이로그는 우리 지우에게 지우씨에게 넘어갈 예정이니까 여기서 상혁이의 브이로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든 팀으로든 이렇게 계속 브이로그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기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